이렇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정말 뭔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제가 2주 전에 영상을 올리고 그 뒤로 이제 오늘 처음 올리는 건데, 뭐 2주 동안 작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여유가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장비도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 바닥 청소에도 제가 욕심이 생겨서 바닥 청소하는 기계에 저거를 쉽게 말해서 돌돌이라고 합니다. 돌돌이 하나 장만했고요. 돌돌이 뒤에 청소기도 하나 새로 장만했어요. 그래서 약간 언박싱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사 다 하셨어요? 꽤 무겁네. 한번 살짝 기대해봤더니 저거 한 제가 얼마나 샀지? 약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샀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친구하고 바닥 청소를 많이 들어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소도깨비라는 곳인데, 울산 삼산동에 있는 청소도깨비인데,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비닐을 다 벗겨봤는데, 생각보다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연두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뭔가 장난감 같고 뭐 이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벗겨놓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물로만 해서 한번 닦아봤는데도 잘 닦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뭐 기초적인 뭐 기본적인 AS는 해주신대요. 무료인지 조금의 비용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비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청소도깨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푼 마음으로 저렇게 제가 청소기하고 돌돌이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아니 이놈의 고양이 새끼들은 왜 항상 집을 이렇게 다 부셔트려 놓는 거야? 그리고 제가 바닥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막상 덜컥 시작하려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쿨크린 그 사장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바닥 청소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청소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쿨크린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같이 교육도 받아보면서 느낀 게, 정말 기본적인 것도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뭐한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지만, 그 감을 까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좀 장비를 좀 잃은 감 없지 않게 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차피 살 거. 빨리 사자,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저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 저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 1층에 놔두고 그냥 나중에 하자라고 할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층에서도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전기가 또 선이 연결되고 하니까. 그래서 1층에서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저 빨간 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세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이제 저 돌돌이가 모터 힘으로다가 돌려줍니다. 저 친구는 이제 16인치고요. 마력은 2마력. 빙빙빙 돌아가고 있죠. 저게 그냥 보면은 뭐 되게 쉬워 보이는데,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게 왼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감을 찾으려면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 삼아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돌돌이를 돌리고 나면 저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저렇게 밀대 같은 걸로다가 물을 빼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더빙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뭔가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실수로 해가지고 더빙을 세 번째 하는 건데 할 말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저게 이제 레바인데 레바를 위로 올려주면 약품에 있는 물이 밑으로 쭉 떨어져줘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렇게 오줌 싸는 것처럼 졸졸졸졸 나옵니다. 그리고 저 수세미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세미 같은 경우 저 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들어갈 때 뭐 한 두 개씩 들고 들어가는 현장도 있고 뭐 한 개로 충분한 현장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교육 받으면서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거 청소기인데 제가 저것도 오늘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하게 됐어요. 저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 청소하는 것도 유튜브로 종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